Non, rien de rien. 안녕하세요, 여러분. GGL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GGL이, 아유, 밖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지 같죠? 아유, 요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뭐 약간 손가락이 좀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요즘 보드게임의 수요시장이 조금은 커진 것 같아요. 저는 뭐 보드게임에 그렇게 일가견이 없고 그냥 그저 주사위를 굴리는 운빨 X만 게임을 조금 많이 해봤었는데요. 복잡한 룰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서 막 이것저것 서칭하다 보니까 이런 보드게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정말 가지고 싶게끔 제가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주사위입니다. 뭐 제가 뭐 좀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주사위를 여러 개 사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주사위들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강구 구슬들입니다. 이번에 사용하게 될 게임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 말 같은 경우에는 자석에 붙을 수 있게끔 이런 쇠구슬 강구를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쬐깐한 자석들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으차. 네, 잘 붙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랑 기타, 제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싱! 슛! 이번 영상에서는 JLCPCB의 지원을 받아 만든 컨텐츠입니다. JLCPCB는 해외에 있는 업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량부터 대량 양산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번 달에 한국어로 된 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하니 주문이 더욱 쉬워질 것 같습니다. 신규 회원은 이벤트 쿠폰이 지급되는데 총 23달러, 하나로 27,000원쯤 되는데요. PCB 샘플 제작으론 거의 돈이 들지 않겠습니다. 주문 방법을 포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끝! 여러분들, 제가 MDF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두께는 6T짜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아까 전에 도면 작업한 보신 대로 여기다가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각인을 해주게 될 건데요. 각인만 하고 끝나면 솔직히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각인한 부분에다가 컬러링, 즉 색깔을 좀 도색을 해주려고 합니다. 도색을 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감을 쓰게 되면은 MDF 특성상 잘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투명 아크릴로 먼저 코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검정색과 하얀색, 아유 씨 멋있다! 아이 좋아. 자,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너무 허전해요, 그죠? 아,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야구장인데 야구장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따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라스 매트라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 조경 건축과 학생들이 졸작으로 할 때 쓰는 그런 글래스 매트들인데요. 이것도 레이저로 충분히 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로 운동장 모양에 맞춰가지고 한번 재가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해가지고 붙이면 되는데요. 붙이기에 앞서서 게임 포인트나 말로 네, 이 쇠구슬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쇠구슬을 움푹 파이게 해서 이렇게 걸치게 하려고 했는데 자석을 갖다 부자바르게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인트마다 마킹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으차, 폴더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숨은 경첩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보면은 단면이랑 얘 깊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선반을 이용을 해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짠. 여러분들, 제가 보드게임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 디자인을 해보면서 이거 솔직히 핀터레스트라던가 이제 그런 데서 기본적인 틀 자체는 좀 구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게임 룰이라던가 야구장에 나와있을 법한 포인트, 이닝, 아웃 숫자 제가 어느 정도 참고는 했는데, 나머지 잔디 구장을 표현한 이 느낌, 폴더가 될 수 있게 디자인을 조금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네, 아무래도 약간 키덜트 같은 느낌의 굿즈라고 조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주사위 두 개랑 노트만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야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디자인으로 한번 이쁘게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만든 거다 보니까 이제 개선점이 계속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멈출 게 아니라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도 시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지지리였습니다. 예, 슈.